올해 상반기 국민을 위한 학습관인 YDP 미래 평생 학습관이 개관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 택배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입니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영등포를 이민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새해 달라지는 영등포 정책은 5개 분야, 84개 사업입니다. 먼저 교육 문화 분야에선 YDP 미래 평생학습관이 올해 상반기 설립됩니다. 대림동에 위치한 방송대 건물을 리모델링해 평생 스마트 교육장과 도서 쉼터, 일자리 희망 플랫폼 등 교육 시설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중고등학교 입학생에게는 제로페이를 통해 1인당 30만 원의 입학 준비금을 지원합니다. 경제 도시 분야에선 전통시장 운영 활성화에 나섭니다. 영등포 전통시장과 청과시장에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전통시장 택배 서비스 등 적극적인 마케팅에도 나섭니다. 생활 환경 분야입니다. 영중로와 영등포 청과시장에 이어 디지털로 양산로, 영등포로, 영중로에도 새롭게 보행 친화거리를 조성합니다. 안양천 유휴부지에는 야구장과 축구장 등 체육시설을 만들고 외곽에 위치한 관악산을 중심으로 영등포 바람길 숲도 착공합니다. 복지 건강 분야에선 돌봄 SOS 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돕고 중장년 고독사 위험 가구를 실시간으로 모니터할 수 있는 스마트 플러그를 설치합니다. 민주행정 분야는 예기치 못한 지역사회 재난에 대비한 구민 생활안전보험이 전면 시행됩니다. 올 한해 달라지는 영등포의 모든 정책 사업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CNB 뉴스 이민희입니다.